비범한 분위기가 풍기는 이곳 신당. 그곳에 앉아 있는 더 비범한 두 사람. 안녕하세요. 고춘자 어머니 신 딸이자 며느리 백호신궁 이다영입니다. 파맥소 김고은 배우의 실제 스승이자. 네, 안녕하세요. 태백산 대장 고춘자 무당입니다. 극중 화림의 수호신이었던 두 무속인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화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처음 딱 대본을 보셨을 때 아, 이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셨나요? 저희는 진짜 정말 좋은 느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무속 자문이 필요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처음에 딱 왔는데 아니 뭐지? 이거 또라이인가? 이거 사기꾼인가? 사기꾼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런 전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인터넷을 찾아봤죠. 그 장재현 감독님이 바로 뜨더라고요. 어떻게 저희를 찾았느냐. 화림 역을 할 MZ세대 무당을 찾다 보니 20대 후반 30대 이제 무당들 한 두세 명이 추려지는데 그 사람의 꼭대기에 올라가니 시어머니는 다 고춘자 선생님이다 이거죠. 끝판왕이시구나. 처음에 이제 요구는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식으로 무속계통에서는 하느냐,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제 묘를 팔 때 어떤 비방술이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자문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희 굿당에도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태백산 산신제에도 직접 오셔서 어떤 식으로 산신을 위하고 제를 지내는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자세히 여러 번 오셔서 공부하셨어요. 화제가 됐던 김고은 배우의 신들린 연기도 두 선생님의 조언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실제 김고은 배우님을 봤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눈이 살아있다고 그래야 되나? 기운 같은 게 느껴지셨나요? 그쵸. 뭔가에 이거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이런 게 딱 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 수 있겠구나. 좀 미쳐주겠구나. 연도수로는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했어요. 드라마 찍으면서 틈틈이 연락을 자주 주셔서 선생님 저 내일 시간 되는데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우리 뭐 오후에 될 것 같아 이러면 그때가 잠깐이라도 오셔갖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많이 연습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앉아서 징치면서 하다가 똑바로 하라고! 혼냈죠. 타는데 많이 어색하니까. 배우, 스태프, 전문가가 모여 장장 2년에 걸친 노력으로 탄생한 대살구 장면. 아주 작은 움직임 속에도 숨은 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얼굴에 이렇게 검은 칠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악기를 유인하는 거예요. 나도 너만큼 세다. 일단 나하고 대립을 하자. 일면 도깨비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촬영장이 실제 국 현장과 유사한 만큼 조금 촬영장이 음산해졌다던가. 제가 하루 전날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산을 다 밟았어요. 막걸리도 내가 다 뿌리고 내 나름대로 혼자 비방을 했어요. 왜냐면 이 대살곳은 무속인들이 하다가도 정말 칼로 막 살이 나갈 때도 위험한 있고 곳이. 위험해요. 전혀 생각도 안 난 데서 사고 사건이 나와요. 산 영장이 안 들어간 묘래도 묘는 묘잖아요. 혹시나 배우님들이나 또 스태프분들이 사고가 날까 봐 좀 긴장을 했었어요. 촬영 전부터 비방술을 한 건 묘바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한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손들이 이제 산소를 갈 거 아니에요. 가니까 산소가 없어졌어요. 자기 아버지 산소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데 산에는 뭐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없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3년 안에 사람이 너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슬해서 산바람을 맞고 지금 외손들은 살아있어요. 파묘 나오기 전에도 그런 의뢰들은 저희들이 많이 받죠. 명당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산소도 야밤에 가서 파가지고 밑에 용장이 있는데도 위에다가 겹장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그 바람도 불고 이제 이래서 묘바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등등 정말 무서워요. 잘못 쓰면 집안이 몰살을 해요. 맞아. 그러면 혹시 이런 산소는 절대 파면 안 된다 싶은 생계란을 가져가서 바위에다 쳐요. 그 산소 주변에 안 깨지는 결안이 있어요. 그 산소는 파지 말라 그래요. 악산소라도 결안이 안 깨지면 파지 마라. 손대 갖고 난리 난다. 다 준비를 했어도 제가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마라. 이거 뒤탈이 너무 크다.
극중 주인공들은 이 악산소를 파버려 결국 더 험한 것을 마주하는데요. 일본 귀신이 더 험한 이유. 저희가 제1교포에 또 어머니 제자분이 계셔서 그 일본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구슬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한국 조상을 실었을 때 한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살아가면서 후손한테 뭔가 더 전해주지 못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나 날 이렇게 풀어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정서가 있는 반면 일본의 조상을 푸는 경우는 굉장히 다 험해요. 말 그대로 진짜 막 전쟁에 피투성이에 칼 맞아 죽고 피가 너무 많고 악으로 받쳐있는 한이 너무 많고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 귀신의 정서는 한을 풀어주는 정서라면 일본 귀신은 악을 품고 있어요. 바로 이 악으로부터 화린무당을 지켜준 게 수호신 할머니였죠. 영화 속에 화린이를 수호신이 지켜주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신다고. 중간중간적으로 수호해주시는 저의 신령님들이 알려주시죠. 신기했던 게 몇 번 있는데 신받고 얼마 안 돼서는 적응을 못하니까 굉장히 너무 피곤했던 거야. 운전을 하다가 졸았겠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막내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막내야 그래. 눈 떠보니까 딱 차가 바로 와 이만큼 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는 적도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할머니 수호신 연기를 하실 때 편하지 않으셨나요? 숲에서 딱 촬영을 하는 순간요. 정말 지금 나는 고은이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할인무당을 나는 지켜야 된다는 마음. 그래 나와봐. 어떤 귀신이라도 나와봐.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하림이가 차에서 뛰어나갈 때 정말 가슴으로 울었어요. 아 내가 나중에 죽어서 어느 누구한테 수호신으로 갈 때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더 충실하게 걸어야 되겠구나. 오랜 시간 무속에 종사한 두 선생님 잊을 수 없는 의뢰들도 있었다는데요.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을까요? 우리 시동생한테 재산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여기 사인 안 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나요? 유산을 저희한테 주는 비방 같은 거 없나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야 이 니부터 먼저 죽을 거니까 굶게. 그런 신보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만성 상황 속에서도 무속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원동력은 신이지. 신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켜줄 거다. 어떠한 일이든. 우리 가족들 인간인지라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막 삼겹살이라도 하나 구워 먹고 막 하하호호호 웃으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원동력이 돼서 힘들어도 내일 일하러 나가야지, 힘들어도 엄마 따라서 열심히 배워야지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파묘의 흥행도 두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아 통쾌합니다. 이 파묘라는 영화가 무당들에 대한 이미지,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바꿔준 영화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은 영화나 뭐 매개체들 나오면은 무당들은 은혜 화장하고 남 저주하는 굿하다가 자기가 살 맞아 죽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 토속신앙에 종사하시는 무업을 하시는 분들의 네 분이서 말 그대로 어벤져스가 돼서 나라의 맥을 다시 잇고 우리나라를 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영화에 무당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그 무당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을 지켜내는 장면까지 찍는다니 감동받았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혹시 엔딩 크레딧 볼 때 이름 찾아보셨나요? 아우 봤죠. 저희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핸드폰 숨겨가고 이렇게 찍었어요. 한국 오컬트 영화의 새 지평을 연 파묘. 앞으로 한국 영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 안 할 수 없겠죠? 정말 그 선생님 집에 자주 찾아가서 밥이 되게 맛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배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